안녕하십니까. 한기론 삶을 위하여 제3집 땡중 땡보살 제12회차 정일입니다. 중국의 선언이나 다관의 기둥에 적혀있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선을 잘 표현한 한시 한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자처 다반 향초 묘용시 수료하게 해석하면 조용히 앉아서 자선하는 이곳에 차반에서 나는 차의 향기가 묘하게 작용하는 지금 여기 이 시간에 물은 흐르고 꽃은 핀다. 여기에서 정자처는 진여의 경진 삼매 선정이며 사막의 정을 나타내고 다반 향초 묘용시는 안정된 정을 실행하는 선의 작용인 진공 묘유의 계를 수류하게는 시절 인연에 따라 자기 본분사의 역할을 하는 청정법신 열의 법을 의미하며 사막의 해에 해당이 되지 않나 합니다. 땡중 땡보살 34페이지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은 무엇이고 삶의 목표는 또한 무엇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 행복을 느끼려 한다면 우리는 평생 행복을 찾기가 쉽지는 않으리라. 위대한 성공자가 되기보다는 죽지 못해서 하는 일, 어쩔 수 없어 하는 일 등의 쇠사슬에 묶인 삶만 피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행복한 날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선가 본 글인데 닭장 속의 닭은 하루 세 끼를 먹지만 그 끝은 끓는 냄비요. 들녘의 학이 먹고 사는 것은 늘 공공하지만 그래도 항상 푸른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중생들의 삶은 오욕락, 식욕, 성욕, 수면욕, 재물욕, 명예욕 속에서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며 불안함으로 삼독심, 탐진치의 끓는 냄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끓는 냄비가 바로 끝없는 미움과 증오, 분노와 슬픔이 자리하는 사막도, 즉 지옥, 악이 축생인 것입니다. 들녘의 학은 의식주는 다소 부족해도 삶은 자유롭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성가에서는 불성, 진여, 자성을 일체의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경계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무의진인, 즉 집착이 없는 무의 자유인이라 표현합니다. 또 불교에서의 벗을 해 벗어날 탈의 해탈은 문제의 이치를 알아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해탈이라고 했습니다. 가령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한 채로 한 방에서 평생을 산다면 죽을 때까지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자다가도 수시로 뱀이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나를 물진 않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뱀의 정체가 단순한 지푸라기임을 알고 나면 그 즉시 두려움과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뱀의 정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도 매 순간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벗어나려면 불법의 진리를 통해 그 이치를 알아 마음속의 탐진치를 놓아버리면 해탈이다고 하시고 또 고통은 자신이 수용하는 만큼 받는다고도 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서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나타낸다. 마음속에 악을 품으면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지만 마음속에 선을 품으면 말과 행동이 너그러워진다. 말과 행동이 거친 사람은 악의 과보를 받게 되고 말과 행동이 너그러운 사람은 선의 과보를 받게 된다. 그것은 반드시 몸뚱이에 그림자가 따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불교에서 일곱 부처님의 공통 계율인 칠불통계는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심 시제불교라 모든 악업을 짓지 말며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청정케 하는 이것이 바로 불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과거의 무수한 선업과 악업이 현재의 행복, 천당과 고통, 지옥의 과보로 이어져 선인 선과 악인 악과의 인과로 미래로 이어집니다. 중생은 선악의 업을 짓고 업은 업보를 유도하며 업보는 중생에게 행복과 불행의 양상을 띈다고 했습니다. 불자님들의 삶에 항상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땡융 땡보살 제12회차 정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불하십시오.